네, 다음 문장입니다. 육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사실 뭐 우리가 방송이나 일부 항상 나오는 게 일관성이죠. 일관성이라는 것은 가족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애를 키워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애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아빠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 똑같이. 항상 똑같이.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부모 머릿속에 있는 걸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애는 무조건 돼요. 근데 하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흔히 이런 말이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하나로. 하나로. 그냥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거는요.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문화라는 것은 애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부모도 무조건 그걸 따라야 돼요. 이 문화라는 게 애도 따라야 되지만 부모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화를 문화라는 방식을 갖다가 너무 억압적이지 않냐,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문화라는 것은 원래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문화입니다. 애도 그렇지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되는 게 육아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으면 쉬워요, 모든 게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부모님 다녀가시면 아기가 하루 일상 틀이 변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도 하루 일상 틀이 바뀔 수 있나요? 아니면 아기가 어려서 2개월이라고 하시네요.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개월이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항상 애들을 너무너무 달래주거나 그러면 애가 스스로 이제 달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네네. 이제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나 모든 가족이 다 애들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서 아기를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건 뭔가 이상한 육아를 하지 말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반도체를 만들 때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도체가 기능을 못하죠. 그렇죠. 육아에서도 뭔가 하나만 잘못돼도 아무리 육아를 99를 잘해도 하나만 잘못돼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애기를 울리지 말자. 애를 울리는 걸 겁내는 순간부터 어떤 육아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는 적당히 울고 자기 스스로 울음을 달랠 줄 알아야 육아도 쉽고 애들이 자기 통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울리지 말란 말,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육아에서. 그 다음에 뭐 4시간 자면 깨워서 먹이자든가 뭐 몇 시간마다 얼마 먹이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원래 육아는. 애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안 돼 소리 하지 말자 이런 소리도 흔히 하잖아요,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게 어릴 때부터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죠. 우리는 지금 안 돼 소리 하면 마치 애한테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안 돼 소리 하지 말자 이런 육아 하면 말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3살까지 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다든가 뭐 두돌이 전에 훈육하지 말자든가 이런 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No. 어릴 때부터 훈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애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애를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틀을 맞게 딱 키워야 되지 애한테 이런 지금 말을 이런 거 울리지 말라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네. 그다음부터는 어떤 육아법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고 네. 항상 부모가 주도적으로 가정의 틀 속에 애를 맞춰서 키워야 된다는 거. 부모가 애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애가 부모한테 맞춰서 수 있도록. 예,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